이제 오늘 제목은 시험의 때 지킴받는 필라델비아 교회. 이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집중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아미교회가 과연 필라델비아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 안에 몇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그룹이 있냐면은 남은 자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은 두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또 비남은 자 교회, 우리가 다섯 교회로 봤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기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앞에 네 교회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요 네 교회가 비남은 자 그룹 교회인데도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만 빼놓고요? 라오디의 교회만 빼놓고. 우리 성서 구절을 제가 다 드렸어요. 이 비남은 자 그룹의 특징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이 깊은 잠의 영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받았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했어요. 깊은 잠의 영을 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두 신을 섬기는 동시에, 그리고는 형식적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아라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요. 그러면은 불순종해요. 그것 때문에 혼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쭐 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특색을 우리 구약의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은 다윗부터 예수님 초림까지의 그 천년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줬는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시대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의 그 특징이 있고 또 특권이 있어요. 이것이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어요. 열린 문을. 그러니까 열린 문을 허락받은 교회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고, 이 지식이 있는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왜 적은 능력을 갖게끔 하셨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제가 성서 구절을 세 구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신명기 7장 7절에 이스라엘을 내가 왜 사용하는지 아느냐? 주변 나라보다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용하시려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7절에도 기드온 300명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보면요, 한 명이 천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적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이 뭐였나? 이 사명이 뭐냐면, 위에 비
남은 자 그룹 속 그 내 교회 그 속에 숨겨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 남은 자 그룹 네 개 속에 숨겨진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꼭 열린 문으로 들어온다는 건 꼭 물리적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이 아니죠.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뭐라는 건 많이 공부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서문화 교회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가 남은 자 교회예요. 이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 불교권, 신두권,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AMI가 어떤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우스 처치로. 그러니까요, 각자 집에, 아파트, 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 훈련시켜서 남은 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훈련받고는 이 사역에 동참을 하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항상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2000년 동안 각 민족별로 각 시대별로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요 빌라델비아가 존재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원칙을 깨달으면 이제 그 교회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가들, 기독교 서양 교회 역사, 우리 동양 교회 역사, 아시아 교회 역사, 이 역사 책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 책에 보면요, 이런 조그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쓰질 않아요. 유명한 큰 비 남은 자 교회들에 대해서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빌라델비아 교회 또는 서문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무명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큰 그림 속에서는 소외된 교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 같은 교회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이 학자들이 볼 때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교회들이,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유명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매스컴 타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이 영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썩어 있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 글에다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써놓지요. 이 조그만 이런 교회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잊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알죠? 하나님의 미리 따라서 죽는 것처럼 이게 죽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려요. 건물도 없어요. 그 교회 위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관광객들이 가요? 유명한 교회들 가죠? 지금 그 유명한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만 있지? 아무것도 없죠? 썩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적게 만드셨고 핍박받게 하시고 숨기세요. 소문 안 나게 하세요. 그것도 크신 은혜예요. 우리 AMI 교회도 이게 숨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매스컴을 타고 뭐 유명해지고 하면 이 피조물인 황 목사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에 힘을 주게 되고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김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이 숨겨놓으세요. 우리가요, 오늘날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또는 전 세계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정해놓고, 가정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고, 해놓고는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 있길래 그럴까라는, 우리 한번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랬어요. 꼼꼼히 살피려면 성서들을 여셔야 돼요. 계시록 3장을 열으세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7절부터 이제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거룩하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어요. 거기서 다윗의 열쇠에다 줄을 그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모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열린 문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는데 이분이 닫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은 열린 문 교회다. 이 문을 누가 주셨나? 예수님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을 만드셨다. 8절을 보시면 이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8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군요.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왜 열린 문을 주셨는지. 이는 하면서 보세요. 이는 첫 번째가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지켰다는 게 과거의 형,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You have kept my word. 현재 완료는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쭉 지켜오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 과거에 지켰다가 아니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말을 지켰다 하는 건 무엇으로 이제 표시하면 우리가 우리 식으로 대답하면요, 이 4대 신비로 보시면 되겠어요. 4대 신비. 이 4대 신비가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신비, 또 그리스도의 신비, 또 무슨 신비? 또 천국의 신비, 그 다음에 불법의 신비. 이게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 말하기는 쉽지만요, 이 신비를 공부하고 깨닫고 소화했다, 그리고는 이 신비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비를 공부를 많이 했고 엄청 공부했으니까요,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분이 됐을 때 이 말이 적용될 것 같아요. 나의 말을 지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MI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대 신비를 가지고 외치고 다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그러니까 내 말은 사대 신비로 우리 식으로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내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뭐로 보면 돼요? 필수 과목들이에요. 이 필수 과목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 필수 과목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창조 목적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기독론, 기독론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론, 그 다음에 선결론, 또 그예요. 그 성결론 전에 하나 더 거기다 붙이면 성령론 더 집어넣으세요. 성령론, 그리고는 성결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예요? 재림론. 이걸 철저하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8절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열린 문을 줬는데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고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AMI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죠? 우리도 한참 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 꼽살이 끼려고 우리도 발부둥 치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말 쓰면 괜찮아요? 아주 쉬운 말이면서 오래된 말인데도 이렇게 해야지만 기억이 될 것 같아. 자, 9절을 보시면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걸 하나하나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기다 자칭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다섯 교회들이에요. 아시아의 다섯 교회들, 비남은 자 그룹들이죠. 요 교회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교회들이 자칭 유대인들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꽉 차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다, 이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짓말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 성서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거짓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the truth. 그래서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제 다섯 교회를 보면요. 첫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거짓말했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직계명이에요. 수직계명을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2장 4절에. 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발람의 교리를 따른 교회. 2장 14절. 니골라당의 교리를 다른 교회, 2장 15절. 이거 다 예수님을 변질시킨 두아디라 교회를 봐도요, 이세벨의 교리를 다른 교회, 2장 20절에 사대 교회를 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죽은 교리를 교인들이 다 거의 죽어가고 있죠. 3장 1절에 라오디기아 교회를 딱 보면요, 미지근한 교리예요. 미지근한 교리예요. 3장 16절에 이게 다 거짓말하는 교회들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1세기, 2세기 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교리들이 뭐죠? 에비오니즘,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그노티시즘, 영지주의. 또 4세기, 5세기 때 뭐예요? 아리아니즘. 예수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똑같이 그 당시 예수님의 1, 2세기 때 인성을 부인한 학설이 뭐예요? 독해? 디즘.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것 때문에 4대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기억나시죠? 4대 공의회 알죠? 뭐예요? 처음에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뭐예요? 칼케톤. 이 공의회 열리면서 마지막에 칼케톤 공의회가 451년이죠? 우리 다 공부했죠? 이 칼케톤 공의회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진짜를 이제 정립을 했죠. 하도 골치 아프니까 교회 안에 이 거짓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케톤 공의회 때 만든 것이 정립한 게 뭐예요? 그 전에도 다 했지만 예수님의 100% 신성, 예수님의 100% 뭐예요? 인성. 또 그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나 콘스탄티노플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성령론을 다시 재확인하고 삼위일체론도 재확인하고 그 예수님에 관한 거짓말들을 하도 한 400년 동안 해오니까 이것을 재확인한 거예요. 재확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과 다 정교회들이에요. 정교회들. 히랍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 정교회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 이래놓고는 그 칼케톤 공의회에서 또 거짓말을 만든 게 뭐예요? 마리아 학설인 거예요. 마리아 학설. 거짓말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회개했는데 항상 회복시켜줬는데 또 이 사이클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짓말하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든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 이것이
교회 시대에 이 다섯 교회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 하고 있을 것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칼케톤 공의회 451년 후에 또 무슨 거짓말들을 만들어냈어요? 에?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 학설, 성인 숭배 학설, 성상 숭배 학설, 교황 숭배 학설, 교권주의, 물질주의, 형식적 종교의식주의 쭉 나오다가 이제 19세기부터 소위 말하는 후천년 종말주의, 성서 고등 비평주의,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기독교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이성주의, 기독교 인권주의, 기독교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종교 다원주의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교회들이 많을 것을 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예언서예요. 예언서.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딱 보고는 아, 우리 이 시대를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아, 이건 당연히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서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그것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행동에 빠지게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참 진리가 더욱 도단하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있어야지만 산소의 고마움을 알아요. 어두움이 있어야지만 빛의 고마움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을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도단하게 하게 위함이. 왜냐하면 이 거짓말 함으로써 한 번씩 매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진리가 도단하고 이 참 진리만을 말하며 이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참 진리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가 이 참 진리를 말하는 대표적인 교회들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이것이 예언했고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만약에 큰 교회였으면은 이 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진리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핍박받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품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딱 내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피조물은 꼬리가 올라가고 귀가 높이 올라가고 가면 이게 딴짓하게 돼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9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랬어요.
요 분들이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들이 내가 그들을 내게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요. 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 속에 깔려있는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 유언에 숭배되어 있는 남은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야 내가 네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열린문 가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네 앞에 와가지고 네 발 앞에 경배하며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남은 자들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요 두 조그마한 교회는 높임을 받으면 목에다 힘주고 건방뜨지 않게끔 벌써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높임 받으면 무슨 액션으로 나올까요? 더욱 동기부여돼가지고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약속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면류관 약속받았어요. 면류관.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로얄 패밀리로 약속을 받은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항상 이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루터나 칼빈이나 주잉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그룹들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의 거대 그룹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는 그 일에 그래서 종교 교육을 했잖아요. 자,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후손들이, 이 개신교 후손들이 똑같이 또 그 안에도 소수만 남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다수는 다시 또 로마 가톨릭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3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하면 내가 누굽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 요 말은 다시 말하면 인내의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4대 신비와 필수 과목과 심지어는 이것을 제가 필수 과목 다음에 하나를 제가 첨가한 게 뭐냐면 실천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필수 과목 끝나고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실천 과목이 지상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4대 신비들과 필수 과목들과 그 다음에 실천 과목이에요. 이것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은 약속이 뒤따르는 게 있어요. 나도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좀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시험의 때라는 말이 거기다 좀 형광받고 크게 해놓으세요. 그리고는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이제 그럴 때가 올 텐데 이 시험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는데 이때에 내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너희들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이 시험의 때가 뭔가? 우선요, 이 시험이란 의미가 뭔가 큰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이 시험,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시험할 때 여기서 보면 이게 명사로 되죠. 시험의 때. 아, 이 저 원어로는 또는 영어로는 뭐라 되냐면 the hour, 우리가 hour였죠. hour of temptation 그랬어요. the hour of the의 더, 이게 고유명사예요. the hour of temptation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요, 요 temptation 이런 요 단어, 요 단어가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요,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명사예요. 페이라스모스 그러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여기 헬라말레 오스, O-S, 오스 하면 다 명, 남성 명사들이에요. 오스 하면요. 페이라스모스. 그런데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페이라스모스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라조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페이라스모스는 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다,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제 페이라스모스는 1장 2절과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13절에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시험을 겪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공부를 한 내용에 이어서 더 좀 깊이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요, 이 페이라스모스 명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봐요. 이 페이라스모스 명사를 보면요, 항상 거기에 보면 이 시험이란 여기에 두 의미가 들어있어요. 항상요. 뭐냐면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의미가. 예컨대 시험을 받음으로써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목적이 있어서 페이라스모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의미는 이런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심하게 보면 멸망까지 받는, 이 시험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의미에서의 페이라스모스가 있어요. 똑같이 페이라조도, 페이라조는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페이라스모스는 명사고, 명사는 그냥 명사로 가지만 이 헬라말은 동사는 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변할 때 명사, 형용사, 관사, 정관사도 다 변해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 헬라말이 어려워요. 예. 그런데요, 요 동사의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또 수동형, 능동형, 또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뭐 이 변형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그 변형할 때마다 요 원동사 페이라조에 거기에 붙는 그걸 전미사들이 다 달라져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우선 이 페이라스모스 명사를 사용한 성경에 많은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성구들. 첫 번째요. 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또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다 주기도문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그럴 때 이 시험을 페이라스머스로 딱 쳐 있어요. 페이라스머스 명사로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지금 페이라스머스 이 말을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산상수훈에서는 누구를 지금 상대로 해서 이 산상수훈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너희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페이라스머스 시험에 들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페이라스머스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까 말했죠. 이 거짓말, 이 거짓말 내용들 내가 쭉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페이라스머스의 시험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가 잘못되어 있고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고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변질되거나 여기에 문제가 약간씩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똑바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에 들지만 아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시험들 있죠. 이런 그 잡다한 시험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수준은 아주 유치원생의 수준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에? 나의 어떤 내 욕심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창조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레벨에 가야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 가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때도 페이라스모스 썼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여기 무슨 시험일까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 가시기 직전에 지금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시험 받았다고 해서 뭐 구원이 캔슬돼요? 아니잖아요. 예. 어떤 의미로 봐요? 이 시험은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 바울이 시련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그 한국말로는 나의 시련을 그런 것이 내 육체 안에는 나의 그 시련이란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 이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 병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에서의 이 페이라스모스 이것들은 다 뭘까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분들을
이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페라스모스가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페라스모스. 누가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았다 그럴 때도 페라스모스 받았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지 이 페라스모스는 망하기 위해서만 드신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8절도 예수님이 겪는 시험들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온갖 시련 앞에서 주를 섬겼다. 다 페라스모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시험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 뭐냐,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감당 못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시험을 걷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페라스모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부분의 지금 페라스모스의 명사들은 어떤 목적이 들어있어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더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페라스모스 시험에 빠질 때 너희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런 말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한 다음에는 면류관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똑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죠. 그 고생한 것을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광야의 삶에서 40년 동안 시험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시험의 날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망해라고 40년 광야 생활한 게 아니죠. 더 성장하라고. 또 그분들의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 것이 많이 있죠. 그 안에서 그 우리를 위한 하나의 선물들이,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요, 이 페라조라는 이 동사로 들어가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두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의미와 죽이는 의미. 이제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시험 때문에 살아나는 시험이 있고 죽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이 긍정적 시험에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2절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때 페라조라는, 이건 받은다는, 시험 받는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예요. 시험 받는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시험이다 그랬어요. 페라조메노스라는 이런 그 동사를 썼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시험을 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페라조로 했어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신 일이 있어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빵을 찾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그를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이때 페이라조를 쓰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그런데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가 안 그러면 비긍정적인가. 이제 비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페이라조 그랬는데 이것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절 또는 19장 3절 이런 데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덤벼들 때 꼭 성서에서는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페이라조라는 데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올무에 집어넣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9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페이라조를 썼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도 베드로가 이제 이방 선교를 하고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방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말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럴 때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도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시험을 했기에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다라는 그때 이때도 페이라조의 동사를 다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서 뭐에 시험의 때라는 단어 있죠? 그럴 때요 페이라스모스 명사를 썼다고 그랬죠? 이때 이것이 페이라스모스가 긍정적인 페이라스모스예요? 부정적인 페이라스모스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들, 거짓말하는 가르침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교회 시대에 이것을 예수님이 페이라스모스의 때가 왔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 보고 말은 너희들은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는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한 공격들이 올 때 내가 너희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내 특별히 남은 자들로 내가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때? 시험의 때라는 말이죠. 때. 이 말을 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서에는요, 이 때라는 단어가 네 개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요. 제가 이제 이건 내가 원어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원어를 우선 유대말부터 먼저 드려요. 유대말에서 첫 번째 때는 뭐냐면요. 제만이라고 그래. 제 Z-E-M-A-N 그렇게 쉽게 Z 영어로 Z-E-M-A-N 제만 이렇게 그게 유대말이에요.
그리고는 요거 헬라 사람들은 요걸 제만을 뭐라 부르냐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 요건 들었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 한번 전도서 3장 1절을 열어봐 주세요. 우리 잘 아는, 빨리 여셔야 될 것 같은요.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 시기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시기가 있고요. 시기라는 말이 제만이에요. 이것이 헬라말로 신약에서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요 시기란 말. 그 영어 성경은 요 시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즌, 시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하늘 이 시간 개념에서요. 아, 이것은 뭐냐면 긴 시간을 이야기해요. 이 크로노스라는 건요, 우리가 7000년 역사 있죠? 이 크로노스의 쫙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7000년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 크로노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야, 연대적으로 쓸 때 무슨 단어를 써요? 영어로 크로노로지컬이란 말 써요. 크로노로지. 이 연대기 할 때도 크로노로지.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연대 순서대로 쭉 발전 개념이에요. 발전의 큰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이 발전해서 움직여가는, 이것을 크로노스라는 그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크로노스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인간 역사 7000년의 역사가 있고 4000년의 구약 역사가 있고 2000년의 교회사가 있고 1000년의 천년 왕국이 있고 이 크로노스가 있다는, 크로노스가. 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한 때가 아니에요. 요 시즌스라는 발음, 제가 딕셔너리를 봐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영어 표현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더 와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된 것이 이 두 언어는 이런 것을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언어에게 아주 세미하게. 네. 자, 두 번째 시간 개념이 뭐냐면요, 때 개념이, 이 유대말로는 에드라 그래. 에드, 에드. 영어로 만약 쓰면 eth, 에드. 그러니까 드가 그냥 우리말로 디귿이 아니고 th, 에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에드. 이것이 두 번째 시간 개념인데, 이것은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카이로스라 그런다. 카이로스. 이런 말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카이로스. 이런 말 써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변해놨냐면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타임. 이것이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한번 성경 다시 보세요. 거기에 후반부에 이 단어가 나와요. 예. 전반부는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기한이 있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그때 요 때가 에드로 되어 있고 카이로스예요. 요거는 크로노스보다 훨씬 좁은 의미예요. 크로노스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연대 공부했잖아요. 그 연대의 주전 1000년에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요 때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제 예정된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때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큰 그림 속에서 때지, 다윗이 주전 1000년이면 그냥 주전 1000년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의미에서의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냥 큰 그림 속에서의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종말 때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크로노스 개념도 있지만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야, 카이로스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히 시간과 날은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또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기가 준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럴 때요. 그때 보면 그게 사도행전은 헬라말이 아니에요. 그때 헬라말로 뭐라 됐냐면요, 크로노스, 그 때나 그 다음에 시기는 카이로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 때지만 원어를 보면 그 때가 뭐였어요? 크로노스고 그 다음에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과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언제쯤 오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카이로스 정도는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날씨를 보면 너희들이 비가 올지 안 올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카이로스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단어가요, 사전에 보면요, 어디에서 어원이 생겼냐면 유카이리아라는 유카이리아 이렇게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됐다 그래요. 근데 그 앞에 U란 건 EUKAI 이렇게 나와요. 리아, 카이리아. 그 EU가 뭐냐면요, 이 헬라말로 U 하면 EU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뜻이 good, well,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예요. 좋다는 의미.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도 유앙겔리온 그런 말 듣죠? 그 다 여기서 다 나왔네요. 유라는 게 좋은 건데 유카리오스라는 말은요 아주 좋은 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쓰시는 이 카이로스라는 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굿뉴스라는 의미가 거기에 딸려붙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시대에 관한 개념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영어로는 day예요. day, 이 날, 하루 이런 개념인데 요것도 때라고 성서에 돼 있어요. 요 때가 뭐냐면요, 유대 말로는 요 날을 day를 yom 그래, yom, y-o-m. 그래서 우리가 yom-kippur 기억나죠? 욤키푸르란 건, 키푸르란 건 뭐예요?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거. 욤은 뭐예요? 날. 그래서 속죄일 그런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욤키푸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욤은 유대말로 데이, 날, 하루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요 날을 헤메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헤메라. 그래, 헤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지금 날이야, 이제 날.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더 세분화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 영어로는 hour. 이걸 유대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샤, S-H-A. 샤아. 그래요. 샤아. A-H, 샤, A를 두 개를 찍으세요. 샤아,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샤아, 네, 샤아. 요건 지금 아오예요. 요 시간이. 헬라말로는 여기에 호라라고 되어 있어요. 호라. H-O-R-A, 호라. 헬라말로는요. 요건 뭐냐면 그 시간이에요. 지금 요 시간. One hour. 지금 아오예요.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지금 네 가지 쭉 내려왔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호라에. 호라가 뭐예요? 여기 hour, 시간.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시간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때 보면 그날에 그날과 시간 걸 때요. 여기 뭐냐면 뭐예요? 욤과 뭐예요? 샤라 또는 헤메라와 호라엘. 이걸 과학적으로 봐도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5일 날에 오신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했으면 우리나라 시간과 저 미국 시간과 유럽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맞아요. 이거는 이 날짜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라마다 다르니까 시간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의미는 그렇게만 그냥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무슨 때? 시험의 때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시험이 때 할 때요. 시험은 뭐예요? 페이라스모스, 명사로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때는 뭐로 됐냐면 호라로 돼 있어요. 호라. 그건 시험의 언제요? 시간이. 이 시험이 시간대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을 짬뽀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시험의 시간이란 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hour, hour.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도 아니고, 헤메라가 아니고, 호라, 호라. 그러니까 호라에 지금 나지만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 시간대에 이 temptation, 이 시험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쭉 지켜주셨지만 이것은 호라 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이 시험이 세계 만민에게 임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죠? 예? 이 시험이 세계 만민에게 전 지구상 전체에 퍼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페이라스모스, 이것이 지금 이게 누구 지금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그 두 교회는 괜찮은데 이 다섯 교회가 이런 시험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호라 페이라스모스 그런 거예요. 이때 빌립보 교회야 내가 너와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소위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들 다 이루는 기독교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페이라스모스가 뭡니까? 아까 무슨 말을 했죠? 거짓말하는 페이라스모스, 거짓말. 유대인의 해라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구에 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걸 지금 페이라스모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적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세계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제가 한 25가지로 내가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안에 보면은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이 없는 그룹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이 페이라조도 두 개라고 그랬죠. 뭐예요? 긍정적인 페이라조 받는 게 있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안에도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지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첫째, 눈 감긴 복음을 전하고,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재된 복음을 전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까?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 부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여섯 번째, 쪼가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복음을 못 전하고. 일곱 번째, 근시안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 세상 복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 복음이에요. 번영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홉 번째,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복 준다. 기복주의 복음이 열 번째, 세속화된 복음을 전하고, 열한 번째, 혼합된 복음을 전하고, 열두 번째, 기형아 복음을 전하고, 열세 번째, 속임수 복음을 전하고, 14번째 종교화된 복음을 전하고, 15번째 형식화된 복음을 전하고, 16번째 윤리도덕화된 복음을 전하고, 윤리도덕화된 복음을 전하고, 17번째 물타기 복음을 전하고, 18번째 단편화된 복음을 전하고, 19번째 오염된 복음을 전하고, 20번째 더러운 복음을 전하고, 21번째 가증한 복음을 전하고, 22번째 쓰레기 복음을 전하고, 23번째 죽은 복음을 전하고, 24번째 죽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25번째 종교 다원화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교회 안에 양면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나?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디자인하셨나?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면 이게 예수님이 1세기 때 이 메시지를 쓰면서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을. 그러면 우리 질문이 왜 이걸 디자인하셨나? 근데 그 디자인대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 제 설교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가 리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라면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런 것을 리뷰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무슨 호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참 복음의 가치를 더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 가짜 복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두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 복음의 절대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요한은 요한 1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적 그리스도들이다 그랬어요. 네, 적 그리스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이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강한 그룹으로 나타날 텐데 이것을 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들이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제가 이 두 짐승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두 짐승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나타났지만 이것이 시험의 극치. 이 두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는 장면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보고는 내가 너희들을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 했는데 왜 너희를 지켜주는지 아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사대 신비와 필수 감옥과 실천 감옥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AMI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또 실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천으로 나가는 게 지금 가정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참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이 참복음은 뭘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이 참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아까 가짜 거짓말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고 창조 목적 복음이고 총체적 복음이고 종합적 복음이고 유기적 복음이고 참 지식 복음이고 사대 신비 복음이고 필수 감옥 복음이고 실천 감옥 복음이며 이것이 산소복음이에요. 많은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들도 많고 그냥 물가로 입을 쪽쪽쪽 내밀면서 산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제가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기는 자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복들 면류관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권을 가지게 되고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기지 못하는 자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AMI 교회도 이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는 영어로는 overcome 이런 단어를 썼어요. overcome. 이건 이제 헬라 말로예요. 니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승리.
승리라는 뜻인데요. 이 승리. 또는 이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가 니케라는 단어에 나오는 니케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면 빅토리, 승리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요, 이 이기는 자는 하는 건요, 이 모든 이 템테이션, 이 페이라스모스, 이런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딱 요걸 보면요, 이 예정론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미니안주의적인 것들이, 이게 예정된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도록 복 있는 자는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요 이끌어주시지만 이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이 비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overcome, 다시 말하면 이 순종도 좀 희생이 따라오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며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로얄 계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면류관을 빼앗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졌던 분인데 불순종함으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할 때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슨 통을 들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지금 이 미세먼지가 전 세계 교계에 깔려있네요. 미세먼지가. 우리는 산소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요, 이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산소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바깥은 미세먼지가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문 열어놨으니까 그냥 와서 산소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문 열어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긴 시간 산소 잡수시는 거예요. 지금 산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지금 이 다섯 교회 비남은 자 사람들은요, 산소가 부족해서 이산화탄소 잡수시고 계시고 미세먼지 지금 들어마시고 계시고 마스크를 아무리 써야 안 되는 거예요. 산소 달라고 입을 뻐끔거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구경만 하면 어떡해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산소통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통만 메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산소통을 만들어서 미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이 복음을 받아서 소화하며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 호라라는 주님의 시간 단어를 쓰셨고 페이라스모스가 넘쳐나는 이 호라 시대에 너희들은 산소통을 메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라고 명령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산소를 공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산소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자연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영의 사람들은 이 미세먼지를 보고서 아, 주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미세먼지에 이 뒤집어 써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빨리 가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지 라는 그런 급박한 심정을 가지는 복된 심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빌립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또 주변에 이러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남은 자들과 그 교회들 그들 위에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